자, 하나 제가 이렇게. 여기서 단독 특종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자, 특종 나갑니다. 네. 서울의 소리를 위하여. 실제 우리가 81회의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무료 제공지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3억 7천만 원 정도의 개선세를 들고 갔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 그러면은 81회의 여론조사의 비용은 3억 7천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사실은 그 동네에서 여론조사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계속 나니까 네. 여론조사 의뢰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원래 제시한 금액은 그게 아니에요. 여론조사 한번 해가지고 해주는데 1억이에요. 아, 컨설팅 한번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컨설팅이든 여조를 해주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한번 하면 그거 하는 게 이제 1억을 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건이 크고 81번이나 이제 이걸 하잖아요. 네, 네. 사실은 3억 7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원칙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혜경 씨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계산서가 3억 7천인 건 맞는데 실제 그 금액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주 일부만 취했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 녹취록에 보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 수십억만 이런 얘기가 아, 수십억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서류상 이야기와 구두상 이야기가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윤석열 거한테 윤석열 대통령 뭐 종이 쪼가리가 뭐 중요합니까? 뭐 말로 하는 게 중요하죠. 뭐 이런 사람인데. 아니 그래 진짜로 민주당 어떤 인사도 지금 제가 이제 아는 의원님이신데 네. 그분들 처음에 이제 나 선거 나올 때 이 사람이 하도 잘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고 누가 추천을 네, 네. 해갖고 네. 그랬더니 돈을 너무 많이 비싸게 불러서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세용지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실질적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거는 그러면 엄청난 금액으로 아크로비스트 한 채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것을 가지고 공짜로 해주면서 무슨 혜택을 원했는가 이거는 더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저의 허위 사실이고 다 유언비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성립될 수도 있네요. 산단이 뇌물일 수도 있다. 대가성. 그런 얘기까지 못하겠고요.